여러분 날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왔어요의 기상캐스터 윤서영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출근길에 조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조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죠. 지금 대부분 잦아들고 있는 상태고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만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니엄 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빗줄기 자체도 약하고요. 앞으로 내릴 비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김소라님 안녕하세요. 장경호님도 오셨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표시된 요 충청 남부지방이 5mm 안팎으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미 충청 지역 쪽도 비가 그쳤고 그리고 여기 경남 지역이랑 제주도에 5에서 20mm 여기 경남 해안이랑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고요. 대부분은 이제 출근길 무렵쯤에 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남이랑 제주도에는 5에서 20mm로 지금 예보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뭐 호남 지역이랑 영남 지역 전라도랑 경상도 지역, 제주도 지역에 지금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 공기가 기온 자체는 크게 낮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0.9도입니다.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어제 아침이 영하 3.4도였으니까 어제보다 한 3도 정도 높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낮부터 추위가 밀려오거든요. 벌써부터 지금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고 있어요. 지금 해안 쪽에는 대부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서해안 모든 곳, 그리고 강원 영동 동해안 쪽, 강원 동해안 쪽, 그리고 경북 남부 동해안 쪽이랑 그리고 경남 지역 동해안 쪽도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도요. 원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주 북부 지역에는 강풍경보까지 내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해져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오늘 이렇게 대부분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에도 초속 4m가 넘는 초속 5m에 가까운 바람이 불면서 현재 체감 온도가 현재 기온보다 6도 정도 낮습니다. 지금 서울 현재 온도가 방금 8시께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7시보다도 기온이 한 2도 정도 내려갔네요.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2.8도고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선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수정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하 2.8도로 시작을 해서 낮 기온이 0도에 머물면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계속 영하권에 머물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더 추워지면서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일 조금 추위가 피크를 보인다는 거. 조백이님이 경북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경북 지역도 춥습니다. 경북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조금 비가 이어질 것 같고 대표 지역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구가 낮 기온 7도, 상주 4도, 울진 10도, 그리고 통영 12도, 부산 13도. 남부 지역은 오늘 낮 기온 자체는 낮지 않네요. 많이 바람은 좀 강하게 불겠지만 주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명근님이 화요일부터 추워지네요라고 딱 잘 캐치해 주셨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조금 추위에 대비해 주시고 화요일인 내일은 정말 추우니까 좀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중국에서 이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조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종일 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은 아니지만 수도권하고 일단 전국이 보통 수준인데 수도권하고 충청 호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제 중국 북동지방에서 황사가 발원을 해서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서쪽 지역 그리고 서쪽에는 도서 지역이나 아니면 서해안 지역에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조금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규님이 인천 날씨 물어보셨는데요. 인천은 지금 비가 모두 그쳤죠. 낮부터는 하늘빛이 맑아지면서 점차 조금 파란 하늘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낮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뭅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또 바람도 많이 부니까 지금 인천의 바람이 어느 정도 부냐면 인천의 바람이 초속 8m. 와 많이 세네요. 바람이 지금 초속 8m의 바람이 불면서 인천은 영하 2.6도지만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9.8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은 옷차림을 조금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가 그치고 내일 또 추워지잖아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일날 전국에 비나 눈이 또 한 차례 오고 목요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또 한 차례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지금 이재진님이 통영 날씨 물어보셨는데요. 통영은 지금 현재 기온 13도, 포근하네요. 그리고 바람도 거의 안 불고 통영은 체감온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통영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데 보통 오전에 그치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이제 한 오후까지 조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지역은 눈이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일 날에도 이제 뭐 기온이 낮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함께 섞여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눈비가 오면서 하늘 자체에는 구름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목일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크게 춥지 않다가 이제 목요일 날 또 비가 그치고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추워지고 주말에도 이제 뭐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년 기온을 밑도는 거죠. 그러니까 좀 쌀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떤 내용을 준비해봤냐면 왜 주로 여름철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식중독 겨울에도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요 노로바이러스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 40%가 여러분 겨울철에 발생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영하의 날씨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2월, 3월, 11월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2월, 지금 딱 2월이죠. 2월, 3월 동안 조심하셔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지 않도록 좀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면역력이 생겨도 14주까지밖에 안 간대요. 그래서 다시 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4주가 지나면.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감염 경로 보통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해산물 같은 거 수산물 같은 거 익지 않고 먹었을 때 뭐 폐류나 생선 같은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집단 배식을 하는 곳에서 이제 만드는 사람의 손에 감염이 돼 있을 때 뭐 이럴 때 잘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잠복기가 한 24시간에서 48시간이고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고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병 첫 번째로 딱 증상이 나오고 한 이틀 동안은 많이 고생을 한다는 소리죠. 증상이 뭐 복통, 미식거림, 설사, 근육통, 두통, 고열 이런 거기 때문에 독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감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는 상비약 같은 걸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증상을 잘 보시고 독감과 비슷해도 이렇게 조금 설사하고 그런다면은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2, 3일 안에 완치가 딱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 상비약으로는 조금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해요. 일단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뭐 감기도 그렇지만 식중독도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화장실 다녀온 후에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음식 준비하기 전에 좀 손을 자주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완전히 익혀드시기 바랍니다. 뭐 폐류, 어류 이런 거 완전히 익혀드시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잖아요. 그럴 때는 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 발생된 후에 썼던 옷이나 이불 같은 거는 꼭 살균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다시 쓰실 때 그리고 여러분 그 병이 걸리셨을 때는 조리를 하면 안 돼요. 음식 조리. 왜냐하면 또 그걸 통해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환자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옮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조금 주의해 주시고 2월하고 3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당분간은 조금 폐류나 어류 같은 거 드실 때 조금 신경 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어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비가 대부분 그쳐가면서 지금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만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 자체도 약하고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남부지방으로 5mm 안팎이 예상되고 그리고 경남 지역이랑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다른 지역은 출근길에 대부분 그치는데요. 요 지역은 한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면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이후에 또 추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8도인데 이미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8도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되고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0도에 머물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자체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더 심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에는 아침 기온이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기온이 더 낮은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내일 철원이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2도, 춘천 영하 9도, 파주 영하 11도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추웠다가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또 전국에 비가 한 차례 옵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또 살짝 올라가요. 왜냐면 구름이 많이 끼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 덜 떨어지는데 이제 수요일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아침에 이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이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만 내리고 이제 목요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또 눈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나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동 지역은 눈으로 내리겠고 눈이 섞여 내리겠고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한 오전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 중반에 그러니까 내일은 춥고 주 중반에 눈비가 한 차례 더 오고 그리고 또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내려가고 주말에도 영하 4도선 아침 기온이 그래서 계속해서 평년기온을 밑돌면서 주말에도 조금 쌀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발언한 항사가 지금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오늘 수도권하고 충청 그리고 호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그 농도 수준 자체는 전국이 보통이에요. 하지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것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 바깥 활동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아침 8시 여러분들에게 날씨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중반에 내리는 눈비 소식을 조금 더 내일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서 파이팅 하세요. 내일 만나요.